멋있는 게 천재니 괴물이니 뭐지 나올 것 같아. 멋있니 이재훈아. 예, 예. 정말 이재훈을 딱히 칭할 말이 없었던 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너무도 결점이었고 할 말이 없는 건 할 말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정도 또 테란전이 구승일패인데 구승일패 선수 갖고 있는 선수가 테란한테 줘서 4강도 못 간다면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떻겠습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호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이에머스는 이재동 선수의 진영은 노란색 저그예요. 네, 뭐 무엇보다도 이재호 선수는 이 1경기 카트리나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펼쳐지는 뭐 두 번째 경기가 몽환이기 때문에 몽환에서의 저그 상대로 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특히나 1경기 테란이 앞서고 있는 맵에서 놓치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2경기 몽환도 몽환이지만 3경기 페르소나 역시 뭐 예, 테란대 저그 뭐 거의 뭐 벽이 별거 없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맵 여기저기 곳곳에 닥섬이 깔려있는데 테란이 유리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야, 8강에서 이겼을 때는 도대체 아, 네. 아, 조정원 감독이 우리 제동이 아, 훈육시키겠다. 아, 그럼요. 예. 몇 년째 지금 그 본인 팀의 선수들 결승에 올리고 있는데요. 예. 예. 이재동 선수의 그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직접 보여주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네. 양 선수들 3전 2선승 뒤로 치러지는 8강은 컨디션입니다. 일단은 뭐 예, 뒷마당 쪽에 해처리를 펼치고 시작하겠다는 예,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재호 선수는 여기서는 이제 그 노베락스 상황에서의 더블 커맨드도 이제 종종 나오고 나는 예, 맵입니다만 일단 벼락스 짓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입구를 안정적으로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데, 뭐 일감으로는 그 원베럭이 위해 더블 커맨드가 가장 제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의외로 빠른 태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게스를 게스였죠? 근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테란이 빠른 태클을 플레이하는 경우는 이제 상대가 3회 처리를 가주는 부자 형태, 특히나 이재동 선수는 그런 형태로 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준비되어 온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재동 선수에게 다행인 건 첫 오버로드 정찰이 좋다는 거. 그러네요. 예. 자, 계속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야, 이거는 자신만 봤어요. 자신만 네. 보고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e스포츠계 가장 아름다운 그 연인이죠. 조정웅, 안현웅 커플. 오늘 안현웅 씨도 와서 이재동 선수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네. 주위에 부러워하는 그 함성이 많이 들리는데 좋은 경기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재동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재동 선수가 굉장한 기지를 발휘하면서 이윤열 선수에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재동 그 어떤 저글링 빈집을 감행하고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윤열 선수의 빠른 테크 네. 트리플레이에 시리에 처리 가다가 아주 혼쭐이 났었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도 만약에 시리에 처리 그냥 예, 눈 넋 놓고 갔으면은 굉장히 흔들릴 뻔했어요. 예. 예, 지금 그 이재호 선수는 상대가 자신을 본지 모르고 지금 자신의 테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동 선수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카트리나에서 보통 3회 처리 갑니다만 지금은 그렇죠. 굳이 가지 않고 태클을 맞춰가고 있어요. 특히 이재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회 처리 가거든요. 그런데 다 보니까 뭐 자신의 약점 상대가 편히 노리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재동이요. 예, 심지어는 예, 세 번째 처리를 막 다른 지역 뭐 스타팅에다가 막 가져갈 때도 있고 예, 그 중앙 쪽에 모여있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가 막 세 번째 처리를 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맵인데 지금 투회 처리를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변수가 있다면은 예, 물론 어떤 그 멀티를 하지 않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지금 커맨드 센터를 짓지 않았을 때까지는 이재동 선수가 이재호 선수의 빠른 테크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 상태에서 이재호 선수가 멀티까지 했다라는 것은 본진 플레이로 올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견제는 견제대로 해주면서 멀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변수입니다. 예, 예, 그게 또 이재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재호 선수는 사실 보면은
다른 테란들이 그냥 예, 한 초중반까지만 보면은 아니 얘는 무슨 어 테란 유저가 이렇게 개념이 없어 이럴 플레이를 종종 합니다. 이제는 뭐, 뭐냐면은 양손에 떡을 쥐고 다 먹으려고 그러는 이런 걸 하는데 다 먹어요. 예. 예. 모든 플레이를 다 하려고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서는 안 되는 거를 이재호는 다 준비를 하는데 다 성공을 끝내 시켜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최소한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예요. 야, 이재호 선수가 두 번 꼬았어요, 지금은. 네,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가 아까는 조금 편한 상태에서 지금은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동 선수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재호 선수 오히려 후반을 도모하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계속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 될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나 또 이재동 선수의 오버로드가 이재호 선수의 멀티적으로 들어갔고 예, 이재호 선수가 그렇게 빠른 테크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테크로서는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멀티를 차지했다는 것을 또 알아차렸어요 지금.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재동 선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부터예요. 바로 저 스파이어가 완성이 되면서 이재동표 예, 테란전의 그 뮤탈리스크 견제를 해주기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호 선수는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테크는 테크대로 빨리 올렸고 멀티도 가져갔지만 병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자신을 뭐 테란전 구성